안녕하십니까, 유엔드립입니다. 8월 22일 오후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젠드가 새롭게 21명의 새로운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다 북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뉴스를 보실까요? 예. 한글로. 한번 짠. 예, 짠해서. 자, 보면 이렇게. 일단은 오늘 새로운 21명. 오늘 뉴질랜드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21명이 보고되었고, 오클랜드 20명, 웰링턴 1명. 그래서 이제 그런 동선들이 지금 나왔는데, 자, 현재 이제 72건의 누적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8,677명의 밀접 접촉자로 간주가 된다고 해서 일단은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동선에 합쳐지신 분들은 가서 알아서 테스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목록이 증가돼서 여기서 이제 오늘 K마트, 맥도날드, 페로 슈퍼마켓가 되면서 하여튼 좀 다행히, 근데 지금 다행히 저는 이번 주말에 남섬에서 하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웰링턴까지 나오고, 남섬 세네. 이거 생각보다 세네. 예. 아무튼 예.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게 또 북섬 있는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예, 코로나니까 한번 또 저도 이제 한번 라이브 방송 해보려고 한번 틀었는데, 이건 또 뉴스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아무도 안 들어오겠냐고 혼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네.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하여튼 제가 라이브 방송은 내일쯤, 제가 오늘 봐서 공지 후에 내일쯤은 한번 할 걸로 한번, 이게 준비를 좀 해야 돼. 제가 또 말을 막 하면 이게 또 기록이 남아서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제가 좀 말을, 제가 이게 영상을 해서 하는 이유가 제가 말을 좀막 하거든요, 제가. 예, 전, 그래서 제가 좀 겁나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카불에서 출발하는 호주항공편에 이제 수백 명의, 예, 여기 참 난리죠. 예. 다행히 왔나 보네. 예, 탔나 보네. 비행기가 못 출발한 것 같던데, 공항 보니까. 자, 66, 이게 희한하네. 이게 북섬은 이런가 봐요. 근데 남섬은,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슈퍼 갔다 왔는데 물건이 남아 돌아. 예. 희한하네, 진짜. 좀 갖다 주지, 이렇게 배달이 힘든가? 아, 정말 안타깝네요. 예. 왜 그러지? 이 물류 배달에 문제가 있나? 예. 아, 정말 모르겠네. 예, 왜 이런지. 예. 자, 그리고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예, 레벨 4. 이거 오늘 아까 보니까 이게 크라이처치에서도 운제 했대, 보니까 이게 뭐, 예, 포수준의 준수에 행복하다고, 만족한다고. 23명, 65명 경고, 이제 했나 봐요. 락다운에 대해서, 격리 반대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했는데, 크라이처치 이 사진이, 여기가 지금 크라이처치 시내인데, 언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있지? 근데 왜 하니? 아휴, 그냥 피곤해, 하여튼. 예.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이거 간첩이어야 되니까. 아무튼, 네. 아무튼, 뉴스 미시장, 오늘 새로운 21명의 사례가 되고, 계속 이게 가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선만 안 나오기만 바랄 뿐인데, 화요일까지, 내일이랑 모레 남았는데, 안 나오기만, 지금, 안 돼, 저는, 오늘은 나올 줄 알았어, 한 명은. 근데 진짜 안 나오네. 야, 이거 강하네, 남섬이. 예. 하여튼 유엔드 미시장, 내일 또 새로운 정보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내일 한번 라방을 또 해볼 예정이니까, 공지 올리는 거 한번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